이게 예, 제가 딱 쓰는 부분입니다. 가사와 멜로디. 멜로디를. 아니 사실 가사를 많이 쓰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쓰거든요. 네. 그 가사 중에 전 남자친구도 잘할게. 여자친구 뺏은 겁니까? 아닙니다. 아 이게 가사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. 네.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요. 경험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네. 경험을 너무 못해서 짜증이 나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참다 네. 참다 나오는 가사인데 네. 그러다 나온 가사인 것 같아요. 아, 후자의 경우. 예, 네. 그래서 아마 진짜 단맛은 좀 그런 어떤 지금 나이에 맞는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. 지금 단맛은 정말 새 앨범이 나오고 많은 우리 아쉬운 팬분들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어서 네. 예,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쪽은 유독 달아요 지금. 너무 달아. 단맛을 좀 빼주세요 살짝만. 네.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. 네. 네. 자 그렇습니다. 김치의 세 가지 맛으로 표현을 하신 인생 가운데 이제 짠맛. 짠맛.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? 짠맛이 조금 애매한데 짠맛은 한 눈물? 눈물 정도. 예, 예, 눈물. 눈물. 예. 궁금해지네요. 이승기 씨 눈물 흘리신 적? 아, 전 사실 잘 안 옵니다. 그쵸, 그런 예. 것 같아요. 여기 여기 단 친구들이 많이 아는데요, 뭐 이승기 씨 보신 적 그러니까, 있으세요? 아, 저 우는 거 뭐 본 적 있으세요? 어디요? 콘서트 때 콘서트에 우셨어요? 아 그 너무 창피스러워요 진짜. 어머 울어요? 아, 왜요? 진짜 제가 콘서트에서 왜 우셨어요? 아 그 이렇게 보면 그 콘서트 동영상 같은 거 다른 가수분들 보면 막 마지막에 막 감정에 못 빠져서 막 우시더라고요. 네네네. 저게 왜 울까? 기쁘지 않을까? 좋을 텐데 네. 굳이 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나는 네. 아 나는 절대 안 울어야지. 막 되게 즐겁게 하고 와야지. 근데 네. 3년 연속 울었어요. 집회에 와서 모델 된 순간부터 콘서트를 이제 같이 해왔는데 네.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. 매 콘서트마다.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. 예.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눈물,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우신 적 있으세요? 혼자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. 혼자? 네. 남한테 욕먹어서 우는 적은 많지 없거든요. 네, 네. 막 참는데 그런 네. 건 혼자 이렇게 감성에 좀 빠질 때 약간 막 그다 막 펑펑 울진 않고요. 아, 드라마에서 남자분들이 네. 우는 연기하면 굉장히 멋스럽고 네. 연민해져서 느껴지게 울잖아요. 네. 혼자 있을 때 사실은 그런 거 없을 때는 좀 그냥 본인이 우는 스타일대로 우는 분들 있거든요. 네. 좀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? 어떤 스타일이세요? 아 저는 절대 통곡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통곡은 아니에요? 통곡을 잘 못해요. 네, 연기할 때도 그렇고 오열 막 이런 거 되게 뭐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딱. 그냥 뭐 짠한 정도에 짠한 정도 예.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 네. 올해는 그럼 콘서트에도 눈물을 볼 수 있나요? 아 올해는 진짜 못 볼 것 같아요. 올해는 외로워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 제가 보기에 이승기 씨가 이제 단연간 쌓아온 외로움으로 다녔을 때는 이번 콘서트 대용량으로 옵니다. 그랑데 스타일도 울 거예요 이번에는. 예. 네, 이렇게 해서 이승기 씨가 생각하는 다양한 인생의 맛은 바로 김치맛과 비교해서 네. 뭐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네. 이승기 씨 인생의 맛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듣는 순간만 해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고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 참 행복해지는 레시피가 아닐 수 없는데 네. 일단 김치맛에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네. 김치는 어떻게 먹을 때 가장 김치는요. 네. 맛있던가요? 사실 김치는 김치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. 네, 많죠.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김치가 맛있을 막 때는 이제 막 김장하면서 네.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을 때 쭉쭉 찢어서. 예. 그 맛은 진짜 못 따라가요. 예. 그렇죠. 예. 네. 거기다가 뭐 이제 따뜻한 밥 한 공기 있으면 아이고. 따끈한 밥에 이승기 씨가 손으로 쭉쭉 찢어주는 김치에 네, 집회 라삭에서 갓 꺼낸 김치를 그냥 이승기 쭉쭉 아우 너무 좋겠네요. 예.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레시피가 알 수 없는데 네. 일단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승기 씨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승기 씨와 또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. 승기 씨가 이 자리에서 김치를 쭉쭉 찢어주길 원하시잖아요. 네, 김치를 쭉쭉 찢어줄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또 이승기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1번! 약하네요. 1번!
네, 1박 2일 또 이승기 씨 빼놓을 수 없는 네. 또 사랑하는 프로그램이시잖아요. 예, 그렇죠. 네. 요즘 사실은 다섯 명이서 함께 다니시면서 네. 좀 알게 모르게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네, 큰 변화죠. 예. 아, 네. 네,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예. 아니, 제가 보기에는 예. 다섯 분이 굉장히 동요하신데 동요 안 하시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. 예. 네, 네.